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 씨가 미르재단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녹취 파일이 곧 세상에 나올 듯합니다. 미르재단의 전 사무총장인 이성한 씨는 최 씨와 나눈 대화를 포함해 미르재단 사업과 관련한 모든 회의를 녹음했다고 합니다. 한우리 기자입니다.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 씨는 재단을 좌우한 차은택 씨와 갈등 끝에 지난 9월 사임했습니다.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회의와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미르재단 사업을 논의한 청와대 연풍문 회의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. 다 녹취돼 있고 다 제가 관리했고요. 청와대 이수방법도 많으니까. 이 씨 주변 인물은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나 최순실 씨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내 명예를 지키려는 건가? 유일하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녹취 파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이 씨는 지난 4월 4일 안 수석으로부터 물러나달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며 안 수석에 대해 서운함도 토로했습니다. 예전에는 전화는 당장 못 받더라도 바로 전화가 왔었고 되게 그 인자하실 것 같고 그렇게 다들 이렇게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. 지난 8월 최순실 씨가 불러내 입단속을 요구한 대화도 몰래 녹음했습니다. 이 씨는 언론 등에 공개할 뜻도 내비쳤는데 제 명예를 위해서는 뭐 제보 아니라 뭐 파일을 줄 용기도 있어요.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 전국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. TV조선 한우입니다.